네, 안녕하세요. 저 유아여대 국문과에 있는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옛날 이야기 두 편을 간략하게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그 이야기를 그냥 옛날에 이랬다더라라든지 뭐 학계에서는 어떻게 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는가, 또는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우리 삶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우리의 사랑은 안녕한가요?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붙여본 건데요. 이때 사랑이라는 건꼭 남녀 간의 사랑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 관계라는 것의 기본이 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들이 어떠한가, 나의 관계 맺기는 얼마나 어느 지점에 있고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가 이런 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뭐 진단이라고 할까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목으로는 이제 제가 운영전 그다음에 주생전 두 작품이었는데요. 그 전에 큰 주제가 우리의 사랑은 안녕한가요?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또는 선생님들이 경험하셨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라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면 뭐 학생들도 그렇고요. 아, 사랑은 뭐뭐하다, 또 뭐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할 텐데요. 또는 뭐 사랑은 뭐뭐였다, 과거에 나의 사랑은. 그래서 친구들에 따라서 사랑은 아름다운 거야, 행복한 거야, 설레는 거야 이런 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실제 경험해 봤더니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어 이렇게 생각하는 또 경험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전 소설을 예를 들면 15세기에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금오신화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김시습이라는 사람이 쓴. 그 15세기까지만 해도 두 남녀가 부모의 사랑도 극복하고 전쟁도 극복하고 심지어 죽음도 극복합니다. 죽었다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되살아와서 영혼으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다시 헤어지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정말 죽음을 초월하는 절대적 사랑, 절대적 사랑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마 사랑은 절대적인 것, 불변의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아마 당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젊은 학생들은 더 그렇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17세기에 등장합니다. 두편 등장하거든요. 둘다 사랑이 정말 절대적일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목숨도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한 힘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는 옆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남성 주인공 주생이라는 남성의 이야기를 쓴 주생전.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사랑, 그러니까 세 명의 사랑이 나오는데,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아팠고, 행복했고, 실패했던 그런 사랑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나중에는 국문본도 나오고요. 근데 원래는 굉장히 유명한 문인, 그 17세기에 엄청난 국가를 대표할 만한, 그래서 외교 사절이 오면, 중국에서 외교 사절이 오면, 그 외교 사절을 접대하면서 이렇게 문필, 서로 글쓰기 실력으로 그 국가의 위상을 높였던 대표적인 문인 중에 한 사람이 지은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문인이 관료였던 사람이 한문으로 썼으니까 엄청난 이야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사랑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글이었습니다. 작품 배경은요, 여러분 여행도 많이 다녀오셨던 중국의 가장 경치 좋은 절강성, 소주 항주, 항주가 배경이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작품, 그 번역집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남성 주인공 주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떨어져서
에이, 이제 과거 시험 나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여행이나 해야지 해서 있는 돈 모아서 배한척 사서 전국을 유람하다가 항주를 갑니다. 근데 항주가 어렸을 때 자기가 살던 고향이에요. 거기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배도라는 여학생을 만나는데, 제가 여학생이라고 했는데 기녀입니다. 지금은 기녀고 그 지역의 명기로 인정받는 여인이고요. 그 배도와 그 친구처럼 지내는 선화라는 명문가의 딸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노래도 해주고, 아까 앞에 원수도 나왔는데 노래도 해주고 교감도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친구인 또 선화가 있고요. 주생이 이제 배도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선화를 보고 선화에게 또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배도가 결국은 질투하고 죽고, 그 다음에 주생과 선화가 정혼은 하지만 결국은 이별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조금 조금씩 뒤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는 앞에 금오신화처럼 전쟁도 없고 방해하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무슨 간신 뭐그 중간에 이렇게 그 방해하는 나쁜 악인도 없습니다. 딱세 사람이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장벽이나 어떤 억압이나 또는 그 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랑이 왜 비극이 됐을까?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픈 사랑이라고도 할수 있고 중간에 나쁜 사랑이라고도 보여지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읽어내면 좋을까라는 걸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사랑의 전문가가 아니고 사람마다 사랑은 관계 맺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아마 사실 정답이 없는 게 관계고 사랑 맺기인데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건 하나의 그 사랑을 읽는 방식, 독법이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랑의 방식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읽어낸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5세기까지 그렇게 절대적이었던 사랑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비극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근데 그 비극이라는 것이 그러면 전쟁보다 죽음보다 엄청난 힘이었던가? 전쟁도 극복하고 죽음도 극복했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하다가 비극이 됐을까? 그럼 중간에 뭐가 끼어 들어갔을까? 전쟁보다 더큰 거? 죽음보다 더큰 힘? 그게 아니고요. 그냥 사소하게 15세기까지 금오신화까지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딱 둘만 있었어요. 나머지 뭐 전쟁이든 죽음이든 그거는 외부고 이 둘을 위협하는 외부 장벽이었지만 사랑의 관계에서 딱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17세기 오면 삼각구도라는 게 처음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관계가 17세기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문학적 화두로서. 근데 그 삼각구도에 하나 더 들어간 건 15세기와 달라진 점은 한 10대, 14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어린 여성 하나예요. 하나가 더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성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삼각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죽음도 극복했던 절대적 사랑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러니까 죽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죽음보다도 강렬한 힘을 가진 사소함이 이 인간관계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의 이제 사랑의 성격을 조금 살펴보면, 사랑의 성격을 살펴보면 남성 주인공인 주생은요, 여성의 외모에 집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성 주인공 선화와 배도는 남성이 하는 말에 그 나에게 하는 맹서가 사랑이다라고, 영원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 이들은 인간의 몸이나 말, 즉 찰나적인 어떤 순간적인 금방 사라지는 육체나 언어 이런 것에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한 사랑을 거기다 맹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외물에 기댄, 그러니까 외부 물건이죠. 외물에 기댄 영원한 맹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배도와 선화의 아름다운 육체에 사랑을 맹세하는 남성 주인공과 또 남성의 세레나데와 서약에 자기 사랑과 목숨을 거는 여성 인물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배도와 주생의 첫 만남을 보면 아까 제가 주생이 과거를 보다가 과거에 떨어져서 그냥 유랑이나 다니던 돈 많은 집 이제 남학생이었는데 그러다가 고향에 어린 시절 고향에 딱 갔다가 어릴 때 만났던 배도란 여인을 봤거든요. 딱 봤는데 어릴 때도 예뻤지만 이미 명기가 돼서 완전 그 지역의 최고로 예쁜 인정받는 그리고 음률도 갖추고 지적인 것도 갖춘
기생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는 그거와는 달리 그 당시에는 약간 전문직, 엘리트의 성격도 조금은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수준 있는 여성이었는데 그때 주생은 배도의 고운 자태를 보고 마음을 뺏깁니다. 이게 이제 그 작품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해서 또 그리고 그녀의 시를 보니까 또 아, 이 여자도 뭔가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마음도 조금 느끼고. 그래서 이 배도의 아름다운 육체와 그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여자와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만난 그날 바로.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이 여자의 방에 들어갈까. 이걸 고민합니다. 작품의 초반부에서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죠. 누군가를 한번 보면 어떻게 하면 저분의 손을 한번이라도 내가 잡아볼까. 이거를 24시간 내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밤에 찾아갑니다. 참지 못하고 찾아가서 우리 배도가 왜 이렇게 미친 관객처럼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나를 미치게 한 것이라고 해서 너를 보고 한눈에 나는 미쳤어, 반했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고 첫눈에 반했다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뭐 그리고 또 아주 비호감이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날 이들은 바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배도가 특히 주생한테 빠지게 된 게 이 배도에게 주생이 어떠한 그 시를 지어주냐면 아까 제가 과거에도 떨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성에게 전달하는 시는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명기잖아요. 그러니까 명기니까 역대 명기 중에 가장 뛰어난 당나라의 두추랑이란 명기 두추랑이란 여성이 빗대는 거예요. 마치 연습생 그 아이돌 연습생이나 탤런트 연습생 그 여학생에게 너는 김태희와 같아라든지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들어서 너는 그 사람과 같아라고 빗대는 비기는 비유하는 시를 써서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이 여인은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멋진 사랑의 고백을 받다니.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의 마음이 그 표현이 진정한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거를 다 약속을 하고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청산과 녹수처럼 난 널 영원히 사랑할 거야.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하는 영원이란 단어가 정말 영원할 거라고 믿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요. 그래서 배도의 어떤 그리고 이제 이때 배도가 사실은 이 남성 주생에게 사랑 고백을 받자 모든 걸 자기의 모든 걸 이제 약속하기 위해서 과거를 말합니다. 우리도 처음 만나서 이제 아, 이 사람을 나는 평생 사귈 거야 그러면 자기의 숨겨진 남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말하잖아요. 내가 원래 집안이 천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명문가였는데 집안이 몰락해서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앞에 다른 남자들 직업인으로서 거쳤다. 그런 나라도 받아준다면 난 너무 감사하겠고 무엇보다 당신이 출세해서 나를 이 기적에서 뽑아달라 빼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일반적으로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누군가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을 내 평생의 반려자라 생각하고 고백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과거에도 여러 번 떨어졌던 사람이라서 그러면 자기도 동일하게 솔직하게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가 아직은 과거에 붙을 만한 실력은 안 되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내가 꼭 노력을 하겠다라고 나의 현재 입장까지 나도 고백하면서 약조를 하면 그게 실현 가능하고 성실한 답변이구나 생각할 텐데 당장 그날 밤에 어떤 본인의 욕망이랄까 이런 걸 위해서 성급하게 아 그럼 당연하지 무조건 이렇게 어떤 고려가 없이 현실적 고려나 조건에 대한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바로 약조를 하고 이제 정말 두 사람만의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작은 지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렇게 성급하게 약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 읽으면서 조금 저도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이렇게 약조를 해서 서로 이제 평생 갈 것처럼 영원한 사랑을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도를 좋아하게 된 건 그 배도가 가지고 있는 외향이었습니다. 크게 작용한 거 장면에 그렇게 나와요.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반했다. 미칠 것 같았다.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 외물인 몸에 몸 때문에 생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뭐 화학, 그 뇌과학 이런 쪽에서 사랑의 유효기간은 호르몬에 의해서 3년이다 이런 말 하는데요. 아름다운 몸에 의한 사랑이라면 바로 그거보다 조금 더 아름다운 몸이 나타날 때까지가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겠죠. 근데 하필이면, 아니 맞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이 배도가 가는, 배도가 요즘에 이렇게 아무 데나 가진 않고 명문가 집안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는 이제 강연을 하고 뭐 음료를 타주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갔던 집이 이제 선화라는 그 아이 여학생이라고 하는데 선화라는 여인이 있는 집인데 가서 거의 친구처럼 지냅니다. 그 선화와 선화 어머니와. 그래서 음률도 논하고 음악 요즘으로 말하면 클래식 논하고 이야기하고 다회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거기 가서 본인의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 뭐 이런 것도 다 자랑을 해요. 근데 이때 선화는 사실은 선화도 이제 막 꽃필 나이기 때문에 그립고 외롭고 하는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얘기를 그걸 알고 있는데 배도가 나는 누구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해서 너무 좋아 이런 자랑을 막 한참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배도가 이 집에 갔다 좀 늦게 왔어요. 그 얘기를 하느라고 늦게 오니까 이 주생이 배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쫓아갑니다. 그걸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빨리 데려오려고. 근데 쫓아갔다가 배도와 함께 있는 선화를 본 거예요. 근데 아까까지 배도는 너무 나에게 나를 미치게 하는 여자였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어리고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고귀하고 현재 직책상 지위상 이런 여자를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선화의 모습을 뭐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는 봄꽃이 새벽 이슬 머금은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그 선화를 보니까 아까까지 고귀하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며칠 전까지 조금 전까지 지금 이 집에 온 것도 사실 배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예쁜 배도를 내가 빨리 늦게 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왔는데 배도가 그들 사이에 있으니까 선화 옆에 있으니까 봉황 사이에 올 뺨인 거예요. 이게 지금 주생의 시각에서 그려진 서술이거든요. 아까 그 멋진 한문으로 쓴 내용이에요. 배도가 그들 사이에 있으니 봉황 사이에 올빼미고요. 진주 구슬 사이에 조각돌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도 너무 짧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달라져요. 그리고는 주생이요.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게 한번 쉽게 미치는 몸에 미치는 사람은 또 다른 몸에 또 이렇게 쉽게 미친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나 막 들어가고 싶은 심지어 그 자리에서 처음 보는 선화방에 그래서 그리고 나서 선화방 결국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요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선화도 그때는 이제 뭐 그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랑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배도에게서 멋진 주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은 상태여서 이 왔을 때 마음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사랑도 하고 싶지만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혼 전이잖아. 혼인 전에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두렵고 그러니까 선화가 얘기를 하죠. 내가 만약에 당신과 사랑을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소문이 나서 내 삶이나 이런 게 망가지잖아요. 사실은 조금은 영향을 받겠죠. 그게 두렵다라고 말하니까 아까 배도에게 했던 것처럼 너무나 성급히 내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너를 안심시키거나 너의 고귀함을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못하겠어? 마땅히 내가 하지 라고 성급하게 약조를 하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약조를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약조를 하고는 그리고는 선화와 또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주생이나 이 선화나 배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 자기들만 바라보는 사랑, 미칠 듯한 사랑인데 이게 약간은 마비적인 사랑이고 궁극적으로 아프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가는데 이것이
여기 장면에 보면 선화를 본 후로 배도에 대한 정이 얇아졌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까 제가 몸 얘기를 했고 외물 얘기를 했는데 외물에 집착한다는 것은 외물이 사랑이라고 하면 그 외물은 그 물건을 대체한 다른 물건이 가면 이 물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거나 집착을 했거나 이럴 때 이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만 바라보게 되면 이것을 대체할 다른 것이 있으면 또그 자리는 지워지겠죠. 이것만 또 바라보니까, 바뀐 것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선화를 본 후로 배도의 정이 얇아졌다라는 이말 한마디에, 주생의 고백 한마디에, 아,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사랑이구나. 아까 말했던 그 영혼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정말 몸에 기댄 그런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물건에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물건만 바라보게 되면 옆에 것들은 배경이 돼버리죠. 이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리죠.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주변의 것들은 그러니까 한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주변의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의미가 주변화돼 버리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그런 물건이나 어떤 대상에 몰입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독이란 말을 하는데, 선생님 중독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봐서 모든 주변의 관계와 고립되거나 관계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그것에만 모든 것을 이제 걸어 버리는 그런 과정일 텐데, 여기서 그런 어떤 과도한 대상에 대한 집착이나 고립이 중독이라는 것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 중독되었다가 집착했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면 이전의 것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사랑하면 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고, 얘를 사랑하면 얘에 대한 사랑은 없는 거고, 우리 가끔에 너가 얘를 좋아하면 나는 안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 극단적 흑백 논리와 같은 생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우리를 그렇게 오도하는, 잘못 인도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에 투영된 외물 이미지, 아까 몸이면 몸, 그럼 내가 그 몸을 가지면 사랑을 하는 거고, 갖고 있으면, 몸과 떨어져 있으면 이별하는 거고, 사랑하는 말 때문에 내가 외물이 말이었다면,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사랑해, 사랑해 말해주면, 그거는 아,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그 고백이 줄었어, 사랑이 식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외물에 기댄 어떤 사랑이라면 그거는 소유의 대상이 돼서 소유하고 있을 때만 사랑한다는 안심을 받게 되고, 그게 만약에 표현이 줄거나 소유한 느낌이 적어지거나 하면은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생긴다는 걸 한번 볼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랑을 하나의 실체, 명사, 물건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화하고 분노의 사랑이 바로 이걸 더잘 보여주는데, 앞에서 제가 주생은 몸에 대해 의지하는 외물화된 사랑이었다면, 선화는 이제 선화와 배도는 말에 대한 거, 아까 배도는 맹서였다면요, 선화는 이 배도, 선화의 경우는 배도가 주생에게 보낸 시가 여기 있었어, 사랑의 시가. 근데 그걸 보고 자기와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 남성인데 주머니에 다른 여자의 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칙칙 지워요,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시가 있으면 그 사랑은, 주생의 사랑은 배도에게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처럼 이걸 지워야만 이 사랑이, 내 사랑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시를 적어놔요. 그 주머니에 내 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게 되는 거고, 내 시가 없고 다른 여자 시가 있으면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배도 또한 마찬가지죠. 선화가 적어놓은 시를 보면서 또 그걸 갖다가 지워버리고, 왜냐면 그 자리에 다른 여자의 시가 있다는 건이 사람에 대한 소유가 그 여자에게로 넘어갔다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그런 것처럼 그걸 빼서 또 집어넣습니다. 그게 없어야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화의 일을 알고 나서부터는 배도는, 제가 이제 이 배도란 여성이나 선화란 여성은 말에 주로 자기 사랑을 많이 의탁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도 왜 누군가를 처음 사랑하시면 예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지금 첫사랑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조금 오래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럼 처음 사랑하실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왜 이렇게 애칭이라는 걸 부르잖아요. 그 사람만을 부르는 이름, 그것으로서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 배도도
주생을 설랑이라고 불렀어요. 신성 같은 뭐 낭군 이런 의미로 불렀는데 이제 선아이를 알고 나서부터는 부르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주생은 몰라요. 뭐 내가 그렇게 얘가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인물들은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죠. 내가 이 말을 안 불렀다는 거 너에 대한 사랑을 지금 내가 거부하려고 노력 중이야. 뭐 이런 그 저항 같은 그런 얘기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그 여기에 나오는 이런 사랑들은 결국은 특히 여성 인물인 선아와 배도 같은 경우는 말과 글이 이들의 사랑을 지지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다른 이의 연서가 있다는 건 자기 사랑을 빼앗기는 것 이런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주고받았어. 그거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위기감인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 뭐 여태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랑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좋은 거고 절대적인 거고 고귀한 거고 아름다운 건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집착이 되거나 절대화되거나 뭔가 이거 그것만이 소중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거야. 너하고 나의 사랑만 고귀한 거고 그거로 인한 옆 사람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물신처럼 물건인데 신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물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은 뭔가 좀 결과적으로는 아프거나 나쁘거나 그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사랑이라는 거 계속 사랑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떤 물건의 외모라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외모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 그럴 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을 명사로 생각한다는 건 물건으로 생각한다는 거니까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무의식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실체가 없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불안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빨간 하트를 그려서 실체를 만들어 보여준다든지 뭐 최소한 반짝반짝 반지를 줘서라도 실체에 있는 것처럼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계속 나오는데 그거 제가 궁금해서 정말 사랑이 명사일까? 실체일까? 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명사로 실체처럼 기억이 되지? 인지가 되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집착하게 만들지? 그래서 5세기쯤에 나온 중국의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사랑의 자가 사랑이라는 명사로 안 나옵니다. 은혜를 베풀다라든지 가련하고 어여삐 여기다라든지 아니면 친하게 대하고 사이좋게 지내다라든지 좋아하고 기뻐하다라든지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나 어떤 과정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등장하거든요. 이게 원래 사랑의 뜻이었어. 사랑의 자에. 그러니까 사랑애가 아니라 사실 사랑할 애, 아낄 애. 그렇죠?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장면을,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물건이 아니고 사랑하기라는 것,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 그래서 사랑의 조건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사랑하기의 조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랑하기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 사랑을 하는 우리 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이 추구하는 목표가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도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목표와 과정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어떤 식으로 인지할 때 이게 같아질 수 있을까? 과정과 목표가 있을 때 목표는 바르게 있는데 과정이 비뚤비뚤하다면 저 목표에 이를 수가 없겠죠. 마치 저 목표는 변하지 않는 거고 과정은 어떻게 가도 저기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과정이 잘못되면 다른 방향으로 또 가겠죠. 그 안에서 또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아픔들도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조건, 사랑의 조건이 아니고 사랑하기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제가 살짝 넘어갈 거고요. 그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기대승이라는 그 우리 한국의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물 속에 달빛이 비치는 명암의 차이와 같다. 달빛은 변하지 않아요. 단지 물이라는 외물, 외물이 맑으냐 흐리냐에 따라 달빛이 흐리게도 보이고 맑게도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다르지 않은데 내가 접하는 외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맑아 보일 때도 있고 흐려 보일 때도 있고 불안해 보일 때도 있고 굉장히 분명해 보일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걸 표지하는 어떤 외물, 어떤 물건, 실체 이걸 찾으려고 돌아다녀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과정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럼 건강한 사랑법이라고 굳이 뭐 말한다면, 제가 아까 배도하고 선아도 친구였는데 선아가 외로워하는데 배도는 막 남자친구 생겼다고 자랑하고,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선아인 자기한테 오니까 또 선아는 또 그 배도의 남자친구인 걸 알면서도 압니다. 알면서도 또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건강한 사랑법에 연기적인 동참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여러분, 연기적 동참은, 연기라는 말은 불교에 나오는데, 모든 것이 어떤 것들에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하고 배도하고 주생의 사랑에 선아도 원인이 돼줄 수 있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사랑은 너하고 나만 절대적인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축복이 있어야 하는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축복까지 있으면 훨씬 좋겠죠. 축복이 내 사랑을 완성하는데 원인이 되어주겠죠. 배도가 선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했다면 선아가 주생이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배도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배도도 선아의 아팠던 외로웠던 마음을 배려해서 조금 더 조심하게 했다면 본인이 아까 말한 선아도, 선아가 배도의 남자친구를 또 이렇게 돌아가게끔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주생도 마찬가지죠. 주생도 자기의 욕망만이 아니라 여인들의 입장, 여인들의 불안함, 여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려했다면 본인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랑은 축복받는 사랑, 모든 관계가 내 사랑의 원인이 되어주는, 내 사랑의 완성의 원인이 되어주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이론으로는 가능하죠. 어떻게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다 동참하는 내 사랑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다 배려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는데, 아까 제가 첫사랑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첫사랑 때 잠깐 정말 생각해 보시면 두 번째 사랑부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첫사랑 때 이게 되는데,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 하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옆 사람도 행복이 예뻐 보이죠. 내 세상,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어제 싸웠던 내 동생도 예뻐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뭐 다 주고 싶고, 내가 천사가 되는 것 같고, 세상도 너무 막 빨주노초 하나 한 번 무지개 빛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을 통과해서 보는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다 내가 도와주고 배려하고 이런 관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적이 아니라. 근데 집착하는 사랑은 나머지가 다 적이 되고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느낌, 불가능한 것이 아닌, 그게 이제 불교의 뭐 만드라처럼 뭔가 이렇게 하나를 통해서, 인드라망이라 그러죠. 하나를 통해서 전체를 다 아우를 조망할 수 있는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사실은 모든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계를 배려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한 번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해봤던 겁니다. 지금은 조금 잊혀졌겠지만 다 경험해보셨던 거예요. 첫사랑의 처음 하루 이틀 사흘 이럴 때. 그래서 그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나의 사랑을 중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랑의 주변에 있는 대상들을 사랑 때문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주생전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 여기 비극이고 나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면 비극이니까 사랑하지 마, 이거 얘기하라고 주생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있대요. 그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얼마 전 도깨비라는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 나왔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사랑을 했다라는 것처럼, 세상에 좋은, 나쁜 날씨는 없고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가 있다. 우리가 나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정말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해 보게 하려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거, 누군가에게 집착하거나 외모라된 사랑이 아니라 과정으로서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면서 주생전 하나만 가지고 원래는 한 시간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내서 두 작품을 말씀드리려고요. 뒤에 거는 조금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삼각관계가 운영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운영은 여성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궁녀입니다.
궁녀인데 엘리트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즘 생각하시는 궁녀하고 조금 다른 게 정말 이거는 이때는 최고의 엘리트, 교육받은 여성이고요. 특히 안평대군이라는 문화 엘리트, 당시에 요즘으로 말하면 문화 기획을 전담했던 사람의 그 궁녀예요. 그래서 이 안평대군이 10명의 자기 궁 수성궁이라는데 우리 요 뒤에 있어요. 그 수성궁 터가 지금도 있는데 그 자기 궁에 살고 있는 궁녀 중에 10명을 뽑아서 시 잘하고 노래 잘하고 음악 잘하고 그림 잘 그리고 글 잘 쓰고 그래서 당대의 선비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재능을 가진 10명을 뽑아서 기릅니다. 아이돌처럼 길러서 최고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단 자부심은 강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데가 없는 거죠. 왜 과거도 볼 수 없죠. 여성이기 때문에 궁녀이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없죠. 이런 신분적 장애가 있어서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지만 좀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운영이고요. 그 이 운영이라는 여성이 어느 날 그 안평대군 집에 찾아온 그 당시에 뛰어난 젊은 선비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안평대군이 웬만하면 인정 안 하는데 이 선비는 훌륭해 라고 인정했던 선비가 김진사입니다. 그리고 김진사하고 둘이 사랑에 빠지죠. 사랑에 빠진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김진사가 글을 쓰는데 이제 먹이 필요해. 먹하고 먹물. 그러니까 궁녀 중에 한 명 보고 운영 보고 먹물을 좀 가져와서 먹을 갈아라 그랬어요. 운영이가 이렇게 먹을 옆에서 갈고 있습니다. 갈고 있는데 김진사가 글을 쓰다가 먹물을 톡 하고 잘못해서 튀어요. 튀었는데 여기 손등에 똑 떨어져요. 운영이는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너의 먹물이 나의 손등에 튀는 순간 너의 먹물이 뭐 너의 자전거가 나의 가슴에 들어왔다 이런 뭐 광고 카피처럼 너의 먹물이 내 손에 닿은 거죠. 그 순간 운명이라고 여기고 사랑에 빠지는데 궁녀였기 때문에 만날 순 없고요. 1년 동안 또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그 1년간의 간절함으로 만난 두 번째 만난 날 바로 궁으로 들어오도록 해요. 김진사에게 몰래 들어오세요. 이렇게 주고 그래서 궁에서 몰래 미래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드러나고 나중에는 죽게 되는 자살하게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라는 걸 좀 생각할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보통 기존에는요 운영이 자살한 거를 마치 사랑의 장벽 때문에 김진사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살한 걸로 봅니다. 또 안평대군이나 신분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걸 한번 선생님들과 공유를 하고 이게 정말 타당한가 이것도 한번 제가 검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수성궁의 아름다운 궁녀 10명 중에 제자가인이라고 할 때 재주 있는 여성 10명 중에 한 명인 운영이요 아까 말한 그 스토리 끝에서 이게 지금 작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스토리 끝에서 김진사와의 사랑이 들통났는데 안평대군이 다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상도 줘요. 시를 잘 졌다 해서 상도 줬는데 그날 밤 비단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평대군에게 이제 김진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괜찮아 해놓고 약간의 뭐 처벌식으로 별당에 가둬두지만 사건에 일단락한다 묻지 않겠어 죄를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맵니다. 근데 이 목숨을 매기 전에 목을 매기 전에 얘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유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죽기 전에 한 말이거든요. 죽기 전에 웬만하면 자기 속 다 드러내잖아요. 그럼 진짜 이유가 여기 들어있게 돼 있어 작품 끝에. 근데 운영이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습니다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이런 말 안 하고요. 안평대군 당신의 은혜가 산 같고 바다 같은데 제가 그 약조를 못 지켰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의심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 못한 게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너 누구 좋아하지? 이랬는데 시를 딱 보고 너 누구 좋아하지? 이랬는데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때문에 나머지 9명 궁녀 친구들 같이 벌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친구들이 죄를 입게 된 거. 나는 이 세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이러고 죽는 거예요. 김진사 때문에 죽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고 유언처럼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걸 짓고 내가 무슨 면목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얘가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는 과정에 김진사하고의 사랑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만일 대군이 저를 안 죽이셔도 저는 죽을 겁니다. 이게 유언처럼 나옵니다. 이전까지는 자살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자살한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내요.
그래서 이 전문 엘리트 여성으로서의 궁녀를 보면 특히 운영의 스토리를 보면 13살에 부모와 떨어져서 들어와요. 궁예에. 그리고 거기서 학문도 배우고 음률도 배우고 해요. 그 열심히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이런 걸 교육받느라고 몰랐다가 한 16, 17쯤 돼서 애가 이제 자각이 생기고 학문이 높아지고 자각이 생기니까 어느 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보다 정말 웬만한 선비들도 내가 훨씬 나은데 나는 여기서 더 이상의 그 돌파구가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선배들보다도 내가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데 과거도 못 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각이 일어나니까 미칠 듯하게 우울해져요. 얘가 굉장히 성격이 온화하냐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울할 때 장면을 보면 가지고 있던 비녀를 막 부러뜨리고 가지고 있던 비단천을 갖다 쫙쫙 찍고 그 다음에 그 화단에 있는 꽃들을 막 꺾고 막 이렇게 성격을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굉장한 성격을 가진 애예요. 이렇게 막 미칠 듯하게 우울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우울하던 찰나에 자기 삶의 전환을 꿈꾸던 찰나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하고 우울한 내 삶을 돌파할 수 있지?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던 찰나에 아까 운명처럼 뭐가 떨어졌죠? 뭐가 떨어졌죠? 내 손등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졌잖아요. 이건 것 같은 거야. 내가 삶의 전환을 꿈꾸고 이랬던 상황에서 먹물이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운명처럼 다가왔겠어요. 이 김진사를 처음 만날 때 내 삶이 평온하고 이성이 작동할 때가 아니었어요. 막 미칠 것처럼 괴롭고 어떻게 하면 여길 돌파하지? 막 이럴 때 그때 먹물이 떨어지면서 아, 이 사람이 운명인가 보다 이런 느낌으로 만난 게 김진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김진사가 당시 또 재능도 있고 외모도 괜찮고 그리고 나서 궁녀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외부에 장벽이 있으면 왠지 뭔가 더 간절해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더 간절하고 더 진실된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니까 그 간절함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사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 사랑의 맹세를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궁녀들은 외부 사람을 들여오면 안 되는데 궁중으로 외부인을 들여서 밀회를 하고요. 그걸 또 친구들이 도와주고요. 결국은 궁궐을 떠나서 도망갈 계획까지 세웁니다. 탈궁할 계획까지 세우고요. 그런데 김진사가 여기서 약간 문제인 거예요. 궁녀인 운영은 아까 시 적어서 안평대군이 너 누구 좋아하지? 왕자인 나 외에 누구에게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게 궁녀인데 왕인 나 아니면 안 되는데 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식구가 보인 겁니다. 우리도 사랑은 속일 수 없, 사랑하고 뭐든 속일 수 없다 그랬죠. 사랑하고 감기였나? 사랑하고 그건 뭐는 속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티가 난 거예요. 시를 짓다 보니까 근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김진사는 이렇게 김진사가 지은 시에 담 넘어 풍류를 도적하다 뭐 이런 식구를 졌더니 안평대군이 이걸 보고 의심을 했어. 근데 의심을 하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거를 책임져야지 이게 아니라 안평대군한테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운영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평대군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갑자기 조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좀 나중에 보시면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보좌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옆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 하필 그때 보좌관으로 있었던 옆에서 조언을 했던 사람이 특이라는 하인이에요. 근데 이 특이 간특할 특자거든요. 이름이 특이니 얼마나 간특한 애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조언을 한다는 게 이게 좀 사리가 좀 정확한 막 분명하지 않고 두렵고 조급한 김진사한테 조언을 한다는 것이 도망쳐라. 아니 왕의 궁녀인데 거기서 도망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조선 시대에. 근데 도망쳐라. 도망치면 얘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치 예전에 추노처럼 도망간 노비들은 평생을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되잖아요.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발현하고 인간답게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둘이 같이 도망쳐라. 이렇게 조언을 하니까 그 얘기를 또 따르려고 이제 그 운영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망가자. 근데 운영도 알고 있었던 게 이 특이 간특한 애고 약간 뭔가 안 좋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다 인격이 드러나 있는 인물인데 그래서 운영이 그동안은 한 번도 김진사에게 자기 의견을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아, 특은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던데요. 얘기를 해요. 그때 김진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고 있다.
남자 선생님들이나 뭐 여자 선생님들 마찬가지. 나도 알고 있어. 걔가 조금 뭐 신임이 없고 남들 좀 속이기도 잘해. 그런데 나한테는 안 그래. 이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 좀 걱정됐는데 그럼 아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걔가 딴 사람은 다 속이는데 나한테는 안 그래. 이런 어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모르지만 아 걔가 나한테는 충성해. 이런 것들. 김진사가 정말 그렇게 말합니다. 투츠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런 인물이지만 나한테는 그런 애가 아니다. 나도 알고 있지만 나한테는 충심으로 하는 애다. 그래서 운영이 그 전략을 바꿔서 자기의 궁녀 친구인 자란이라는 애에게 김진사에게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근데 이때 자란의 조언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뭘 하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건 좋다. 근데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안평대군이 나이 들고 시간이 지나서 나이 들고 뭐 이제 늙고 이런 운영을 그때는 궁녀들께도 내보내주기도 하잖아요. 나이 들 때는. 그래서 내보내줄 텐데 그때 해로해도 되는데 그걸 급하게 당기려는 마음 그리고 또 어지러운 말에 휘둘리고 있으니 왜 이렇게 이 사랑을 소홀하게 다루느냐. 운영과의 관계가 정말 소중한 거라면 정말 정말 참되고 고민하고 진지하게 다루어야지 왜 소홀하게 다루십니까? 라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중용이라 잘못 썼네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도망가면 운영에게 남는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더러운 이름이 남겠죠. 도망간 궁녀. 그전까지는 엘리트 궁녀였고 제자가인의 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추앙받던 운영이었는데 죄인으로 만들고 나쁜 이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름을 얻게 하는데 그거는 사랑하는 여인을 손가락질 받는 처지로 전락시키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 여인을 존중받는 자리로 올려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건 너와 나의 관계가 함께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나만 올라가고 너를 내려놓는다던가 아니면 같이 떨어진다던가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처지를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는 그건 현명한 사랑이 아닌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운영이 결별을 선언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김진사한테 한 번은 실망했던 게 아까 특례 얘기에서 잠깐 실망을 했고요. 자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그래 안 가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운영은 김진사에게 결별을 통보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결별 통보할 때 운영이 편지를 써요. 내가 당신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헤어지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사랑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으면 사랑했는데 이미 이제 운영도 이미 김진사의 그 본인의 운영와의 관계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는 것에 대해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헤어지는데 당신은 억울할 게 없다. 나는 억울하지만 당신은 억울할 게 없다. 당신은 아내도 있고 저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아내도 있고 여기서 처음 나와요. 앞에까지는 저 아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아내도 있고 양반이니까 과거 시험 봐가지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느냐. 근데 나는 뭐냐라는 거죠. 이 아이가 사랑을 하는 김진사를 만났을 때는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아까 했잖아요. 나의 재능이나 어떤 그 자질이나 이런 게 뛰어나지만 이것이 펼쳐질 수 없는 이 삶의 한계 때문에 굉장히 우울과 좌절로 몸부림칠 때 그걸 구원해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를 알아주고 나를 뭔가 이렇게 빛나게 해줄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고 추명, 더러운 이름을 얻게 하려는 계책을 생각했던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 끝나고 보니까 너는 변함이 없거나 너는 쭉쭉 나갈 수 있는데 나는 뭐냐 억울하다 이렇게 결별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영이 괴로워했던 지점이 어딘가 너가 나를 덜 사랑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랑은 충분하게 했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사랑이 추구해야 되는 게 어떤 지점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운영의 이야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김진사하고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안평대군도 알고 있었지만 용서합니다. 두 번, 세 번 걸렸지만 용서해요. 안 죽이고요. 혼도 안 내요. 그런데 아까 특이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이 특이 자기가 운영의 재물을 둘이 도망가라고 하면서 먼저 재물, 궁궐에 있는 재물을 살짝 몇 개 가져왔는데 그걸 김진사에게 먼저 잘 보관하라고 운영이 맡긴 거였거든요. 도망가는 자금으로 쓰려고. 근데 그걸 김진사가 아까 그 어리석은 마음일 때 특에게 맡겼어요. 근데 지금 이게 무산되니까 특이
그 재물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얘가 궁중 밖에다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김진사랑 운영이 사귀었더라 이런. 그러니까 재물이 궁궐 밖으로 나오는 걸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평대군이 보호해주고 싶어도 내부의 일이라면 보호해주겠지만 이미 인터넷상으로 다 돌고 있어. 그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외부로 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소문이 나서 자신으로 인해 안평대군도 상처받고 또 나 때문에 그거 궁궐의 재물이 밖으로 나간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기 궁녀들 친구들이 또 벌을 받고 처벌당하고 형장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혼나면서도 운영을 옹호합니다. 운영을 지지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본인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무죄 내지는 집행유예나 뭐 이 정도로 근신으로 끝났지만 본인이 자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자살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인간관계가 또는 나의 존재의 어떤 가치가 훼손된 것, 나의 모든 관계들, 아까 주변의 관계들도 살려주는 그런 사랑이 되었어야 하는데 나도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주변의 관계들에게 내 운영이라는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그들에게 손해를,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걸로 전락해버린 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얘는 자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운영에게 사랑은요, 궁녀가 사랑하니까 죄야?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본인도 죄라고 생각 안 했고, 나 사랑했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이런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자살할 이유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정말 사랑 때문에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이게 아니고 자신이 추구하던 인간 관계라든지 인간으로서의 도리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서게 해주는 게 사랑이었어야 되지 않나라고 아마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내가 갖는 관계들에 있어서의 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반짝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런 존재 의의가 빛나도록 응원해주는 힘, 그런 에너지로서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어쩜 우리 사랑이 아까 집착이나, 뭔가 이렇게 중독이나 이런 쪽으로 혹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그 줄거리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분석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고립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고립, 인간이 고립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고립이라는 것이 인간을 극단적 우울과 좌절 이런 걸로 몰아간대요. 그래서 그 극단적 우울과 좌절,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도 깨끗한 시설에 격리를 해놓은 아이들은 오히려 치사율이 한 40% 정도 됐고요. 전염병이 돌 때. 그런데 오히려 밖에, 전염병 도는 외부에서 인간관계, 부모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전염병에 노출된 아이들은 오히려 치사율이 5%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에서 인간이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도 나의 관계나 나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지지해주는 하나의 힘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가? 우리는 관계적 존재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걸 대표하는 게 사랑이었고요. 우리는 죽음과 삶 사이, 밤과 아침 사이, 그 다음에 뭐 분노와 이해 사이, 불신과 믿음 사이, 우리 거기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린 사람뿐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이동은 하겠죠.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고 관계를 보는 것도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럴 때 우리는 나의 관계, 나의 사랑, 나의 존재 가치가 안녕한가 정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안녕한지 우리의 사랑은 지금 어디쯤에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건지 사랑이 만약에 과정이라면, 그죠? 과정이라면 그 과정은 너와 나의 가치를 죽이는 쪽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소멸시키는 쪽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이 작품들을 보면서 저는 해봤는데 우리 들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